부와 용지로 받고 존경하는 김성운 동지의 용도 따라 주체 혁명 여부를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. 어쩜 이렇게 되겠어? 선생님께서 나는 어쩌나 나이 많아서 조정께서한테 다 남겼어. 조정께서 다 그렇게 말해. 투사들은 금방석에 앉혀 다깝지 않소. 산에서 고생한 것만 영웅이야, 영웅이야.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나는 어떤 조직비서한테 다 내겠어. 내일은 어떤 안 하오. 조직비서 잘 봤소. 동문의 투사들뿐만 아니라 동문의 자들들을 왜 선생님에게까지 다 우리 장모님을 잘 받들어 줘야 된다고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강복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우리는 장군님을 잃어버리고 생각하니 이제 후계자가 김성근 대장동지인데 대장동지를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. 자식들도 역시 그렇게 교양줘서 그렇게 하도록 교양하겠습니다. 현재 지도의 길에서 흑병으로 아닙니까? 정말 전사로서 죄송합니다. 장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. 더 잘 모셔드리지 못해서.